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간 숨은 맛집은 전남 장흥군 쪽에 있는 토정 황손 두꺼비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국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흥에 한우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소고기를 먹으러 이렇게 오다가 낙지까지 같이 먹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집은 정말 방송에 많이 나왔다는 거, SBS, KBS, MBC 여러 군데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손님이 없는 아주 한가한 시간에 찾아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맛있게 먹어볼 겁니다. 메뉴판은 그렇고요. 정말 여러분들 네, 보시는 것 같이 액자에 딱 걸려져 있네요. 방송에 나왔다는 거. 낙지 소고기 전골 장흥 삼합구이. 여러분들 이 거리에는 뭐 삼합으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뭐 삼합을 먹어볼라 하다가 그냥 소고기하고 낙지를 먹으려고 합니다. 모든 요리는 다 사모님께서 직접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오시면은 이렇게 뭐 한우 낙지 삼합도 해주시고 후식으로도 냉면 떡국 누룽지 뭐 공깃밥 이렇게도 드실 수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장흥에 한우가 유명하다 보니까 육즙이 팡팡 터지면서 정말 맛있고요. 반찬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번 기회에 이제 뭐 장흥에 놀러 오시면은 정말 어디 가야 될지 모르실 겁니다. 뭐 그럴 때마다 이 영상 보시고 토정 황손 두꺼비 국밥을 이용해 주시면은 정말 맛있게 드시고 정말 진짜로 뭐 잊을 수 없는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흥에 있는 토정 황손 두꺼비 국밥집이었습니다. 예약도 가능하고요. 많이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